흔들지 마셈. 근데 또 생각났음. 아미가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여. 아침 준비 중에 라이브 자는다고 외국에. 너 나랑 자는 시간이다. 자는 건내 마음이지. 아유. 아, 나도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그지? 이거 내 베개다. 이거 내 베개야. 목침 베개 알아? 어? Do you know it? 목에 되게 좋은 베개야 이게. 알아? 이렇게 내가 잘때 어떻게 자냐면 봐, 이게 지금 되게 작잖아 베개가. 근데 잘때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졸려. 난잘 거야. 잘 거야. 근데 아미들이 생각나서 안 되겠어. 이거 자자 그냥. 근데 나 스스로 그러니까 졸려. 내가 코를 골 때도 있고 안골 때도 있는데, 응? 코를 골 때도 있고 안골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은 골것 같아. 근데 졸려. 근데 보고 싶었다 이 말이다. 난잘 거야. 'I'm falling asleep' 할 거야. 아, 근데 또 자려고 하니까 좀 약간 잠이 안 오네. 내가 그때 라이브 하다가 잠든 건잘 생각이 없어서 잔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이 있으니까 막 자고 싶진 않네. 아휴.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니까 SNS도 안 하고. 그니까 소통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위버스를 자꾸 찾게 된다. 아이 졸려.
내가 이렇게 잠들잖아? 그러면 또 회사에서 또 난리가 날 거야. 아, 몰라. 어때? 라이브 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 그죠? 지금 몇 시야? 아침이니까 아마 이제 회사가 방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를 이제 노린 거지, 나는. 아. 시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케. 플리즈 러브 시케. 아, 거긴 새벽 2시야. 어디야? 어디 있는데? 아, 나 모르겠다. 졸려, 졸려, 졸려.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잠시만, 너무 덥다. 아, 에어컨 좀 틀자, 에어컨 좀. 잠시만. 너도 틀어? 되니? 되네. 넌 무음이구나. 아,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아이, 졸린데, 아, 왜 이렇게 자기가 싫냐.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우. 졸린데, 졸려. 졸린데, 막, 잘 자요? 잘 자는 건 되게 좋은 거다. 나도 잘 자고 싶고, 근데 그냥 자기가 싫다.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 어? 뭘까, 이유가? 참 이상하단 말이야. 하품이 진짜 계속 나오거든, 하품이 이렇게. 하품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싫어. 왜 그런 걸까? 아, 이것도 스트레스다. 아, 불면증인가? 자기가 싫어, 자기.
미친. 아닌가? 잘 수 있나? 아니야. 자고 싶다, 자자 할 때는 항상 못 잤어.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도 있긴 했어요. 뭔가 내가 그럴 때 있잖아. 약간 그 내가 뭔가 자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술을 좀 마셨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한가로이 뭔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등등등 그때 생각이 난다. 이 라이브가 어제 나 이제 창구잖아. 이게 창구 생각이 나. 아. 잘 보이는구만. 딱 좀만 있다 자자. 아, 머리는 왜 이런 거야? 안 보이지? 난 여러분들을 볼 순 없잖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아, 목 아파. 시원하다. 자자, 그냥 자자.
아, 참. 졸려. 안 졸려. 아니, 안 졸리진 않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이런 것도 소통의 일부분 아닐까? 내가 지금 자고 있다. 내가 지금 자고 있어요. 이런 것도 소통의 일부분 아닐까? 이렇게 자면 소용이 없긴 해, 이 베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우, 시원하다. 자다가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다가 이렇게 잠들려고 했잖아. 이렇게 이게 진짜 꿈을 꾸면은 나도 원치 않은 그런 생각이나 상상들을 하게 된다. 참 신기해. 방금 이제 내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다가 잠든 거를 인식하고 잠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더라? 아미랑 관련된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무슨 수면, 렘 수면이라고 하나? 약간 그 상상에 잠겼어, 방금. 꿈 같은 상상. 근데 아미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깼다. 잘잘 거다. 아무튼 아미들이 다치면 안 되는 그런 다치면 안 되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을 했다. 조심해야지, 항상 다치면 안 돼.